이전에 저희 전체적인 앨범에 대한 컨셉과 또 세기 씨의 새로운 솔로를 보여주기 위한 프로모션 비디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모션 비디오의 그 키 컨셉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는 미스테리한 면과 조금의 나쁜 모습, 과거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과거의 시퀀스와 그런 행동을 저지르고 난 뒤에 태연하게 노래를 부르는 그 현재의 시퀀스가 교차 편집이 되는 그 공격성이 내가 꼭 남을 해치려고 하는 공격성이 아니라 뭔가 나를 위협한다면 그럼 나는 충분히 당신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나는 파워가 있어. 네. 정당방. 응? 정당방. 정당방. 오. 제일 좋았던 건 그 누군가를 죽이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음에도 저 소녀가 되게 강해 보인다는 아니 그 휘파람 네. 소리가 노래 나오는 네. 그 따따따따따따 네. 그거를 네. 하는 건가요? 어, 너무 좋아요. 네. 영화 같아요. 보통 이렇게 영화적인 네. 필름을 제작하실 네. 때 화상을 어느 정도 하시는 거예요? 기본 정도만? 네, 네. 근데 의상 같은 경우는 뭐 돈 크게 안 들여도 그냥 이제 리얼웨이 같은 그냥 옷 입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화려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뭐 난방 같은 거 거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고 좋습니다. 네. 슬기 씨께서 의견을 제안해 주셨던 슬기 씨의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준다에 조금 집중을 많이 네네네. 한 비디오고 아마 여기서 뭔가 상황이나 사건이 벌어지고 자켓에서는 자아 분열을 하고 뮤비에서는 그 자아가 다시 합쳐진다라는 아. 좀 큰 흐름을 가져가려고 다 같이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뭔가 연기를 이렇게 소리내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네. 표정이나 이런 네. 몸짓으로만 하면 되는 네네. 거죠? 아 너무 강하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약하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저렇게 약간 뭔가 미스테리함을 남기는 네. 게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행동하는 거에 수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아, 네. 뭐 괜찮잖아요. 사실 뉘앙스가 방화, 살인 이런 뉘앙스가 그쵸, 그쵸. 할 거면 그냥 세게. 네, 전 제대로. 그게 좀 곡의 분위기랑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애매하게 성냥불만 붙이고 쳐. 뭔지 알죠? 우리 수위 조절한다고 성냥불 쳐. 그래서 이것만 채우고 있고 우리 카메라만 태우고 이랬다가 팔에만 붙여지라고 배드보이에서 그 정도보다 그냥 와 이게 그러면 시원하게 눈물은 잘 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아닐 수도 있어요. 일 수도 있고. 그 교실 맨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볼 것 같은. 아, 굉장히 변화가 있는. 네. 저기 저렇게 친구들이 춤을 출 때 저는 무슨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럼? 아, 저요? 뭐야? 이렇게. 저 혼자만의 세계. 네,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네. 동복을. 네. 아. 동복을 입으시고 그 대비를 좀 주려고 다른 친구들은 하복을 입고 있을 건데 그건 학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 전학사한테 안 알려줘 왜 그러니까 의상 같은 거는 조금 다시 얘기를 해봐요. 약간 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거를 받고 다른 걸 준비하고 계셨을 수도 있어서 왜냐면 교복이 그때 없었던 거 아 교복은 저희가 준비하고 아 그래요? 네. 교복도 준비 그럼 저 붕대 감는 거 상대방한테 붕대를 네네네 대역이 오시는데 아, 과거에 나를 빠뜨렸다라는 네네 뭔가 되게 좀 이중적이게 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 네. 맞아 그쵸, 이 사람이 왜 상처가 생겼는지 예 얻어맞았는지 얻어맞았는지 불태우다 생겼는지 네. 네. 그거에 대한 상처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이면은 새 구하려고 불을 지르진 않잖아요. 네. 근데 얘한테는 새가 중요하니까 얘는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소중한 거를 빼앗아가려고 하면은 나는 불도 낼 수 있다 뭔가 이런 캐릭터로 그래서 이걸 인서트로만 불을 지른 이유가 불을 지른 뭐. 이유가 있다 저희만 알 수도 있지 아니요 팬분들은 다 찾아주시고 의미가 다 있다 제가 몰래 올릴게요 이거 이런 거 같아 어떤 그럼 차를 태우나요? 네 차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상도 여기까지는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마 소방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고. 혹시 손톱을 길러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손톱은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깎으실 것만 살짝만 길러주시면. 아. 너... 아, 손톱 깎을 때부터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 이렇게 진하게 돼 있는 거죠? 네네, 맞아요. 아. 이게 또 메이크업 선생님이 저랑 또 처음 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해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맨 얼굴 같은 데서 나오는 느낌이 좀 맞을 것 같고 쉐딩이나 약간 그런 것들 블러셔 정도? 네. 그 불을 지르고 나서는 요 정도의 그을음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카메라 찍을 때 그 톤은요 아주 후반 작업으로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약간 찍혀요? 그럼 톤은 약간 요런 톤? 이거를 원하기는 아, 해요. 그때 얘기하면서 동묘 가야 되나? 같이 동묘를 한번 갈까 했는데 여기 남은 귀신 같아. 저 이미 저기 런던에서 저택에 사는 귀신 컨셉으로 찍고 머리 여기까지 됐네. 마침 유리창도 깨져 있어가지고 깨놨네. 깨져 있더라고. 너무 보기 좋게 깨놨어.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거야?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미친 사람보다는 외로운 사람. 외로운. 예. 너무 광인처럼은 안 보였으면 좋겠어. 네네. 저희가 그 교복 마이를 준비를 했는데 사이즈가 더 큰 게 좋을 거예요. 더 박시한 게. 머리는 학생 때는 머리를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럼 뭐 길이 연장이나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제 머리에 이때만 뭐 연장 이때만 좀 연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야? 잘 나올 수 있었어요, 진짜. 예전에 수영이한테 배운 방법이거든요. 그 호흡을 잘 쓰는 거. 눈물 연기는 이 호흡을 정말 잘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중을 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봤더니, 오! 바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좋게 보신 분은 연락주세요.
저는 언제든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룩은 아무래도 트레일러에 나오는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 좀 과거에 힘든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보살핌을 못 받은 아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도 막 주워 입고 뭔가 나쁜 짓을 계속 저지를 텐데 초반에 제가 찍은 씬은 좀 두려워했어요. 무언가를 쏴도 되는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더 큰 아이였죠. 근데 한 발을 쏘고 난 후에는 뭔가 되게 초연해진 그런 표정을 지어보려고 했는데 그 뜻이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요런 촬영은 또 처음이잖아요. 제가 늘 화려하게 꾸미고 그런 반짝반짝한 옷들만 입고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해보고 싶었는데도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멋있게 잘 찍어주셔서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 착도 이제 원피스를 입고 그네신 그리고 여러 가지 촬영들이 남았는데 한번 열심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션. 테이크 길게 할게요. 네, 돌게요. 네, 컷입니다. 23일로 바꿨어. 그 첫 번째 그 후기 씨와 그럼 아 근데 다 그
그 수영장 신도 되게 묘하게 나왔어요. 저는 이해가 가고 그래 이거지 라고 붙였어요. 레디 액션. 무시받던 것들이죠. 아, 솔직히 무시는 안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제가 흑화했습니다. 안에 있던 검은 욕망이 지금 이렇게 부슥부슥 나오고 있어요. 나도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어. 이게 또 이런 데서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저의 표정 변화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떨다가 좀 더 초연해지는 그런 표정을 내보려고 해봤어요.
불로 끝나네요. 그래도 이제 처음 해서 걱정도 했는데 촬영도 너무 재밌었고 다들 주변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큰 부담감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원래 저를 아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했고요. 보시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널리 널리 관계자분들에게 퍼뜨려주세요. 연기 연습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하루 1일차 촬영을 한 거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찍어요. 수영장 신이랑 교복 신이 남아가지고 그것도 잘 준비를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예림이한테 이것을 보여줬는데 너무 웃는 거예요, 얘가. 얘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웃기지. 웃기겠지.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어떤 신인지 잘 모르니까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아하하하 웃는 거예요. 나오면 봐라. 나오면 진짜 멋있게 나올 테니까 나와서 뭐 봐줘 라고 했죠. 저는 재밌었고 만족스러웠던 촬영이었습니다. 트레일러 2회차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안녕. 와, 예쁘다. 둘. 아, 지금 예뻐요. 네, 이제 위로. 오,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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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뭔지 아시죠? 지금 분위기를 잡아주셨어요. 뭔가 새롭지 않나요? 여고괴담 같기도 하고 조명만으로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고 저런 동작들도 뭔가 기묘해서 멋있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음악이 같이 들래?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지금 저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동떨어져서 쓸쓸했던 과거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학창시절의 슬기는 굉장히 쓸쓸한 아이였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들을 저지르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아, 이거 떨어졌네. 아니 근데 긴바지 있던데. 아, 그냥 우리 짧은 반바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그리다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롤 레디 액션.
나오는 거 그냥 이렇게 살짝. 파이팅! 야! 액션! 가자! 액션! 야! 오, 멋있다! 멋있다! 야! 예! 체육관에서 신을 찍었는데요. 어떤 신을 찍었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번 주에 찍었던 거와 연결이 될 건데요. 이제 과거에 제가 뭔가 이런 외롭고 좀 힘들게 커왔다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됐는지가 좀 설명이 될 것 같고 그 과거의 저를 좀 이렇게 잃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나요? 되게 오래오래 길게 찍고 있는데 짧게 편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렇게 좀 노래도 안 나오는 이어폰을 꽂고 비를 거닐면 친구들과 부딪혀도 친구들은 사과를 하지 않는 어떻게 이런 유령 인간이 되어버렸을까. 아이들은 벌써 하복을 입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아직 동복을 입고 있는 이런 상황 뭔가 섞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봐도 이 영상 속 제가 너무 음침하고 뭔가 우울해 보여서 곁에 안 올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학창시절 재밌고 밝게 또 뭔가 적극적이어야 친구들도 좋아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나요? 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씬들을 좀 더 마무리하고 저기 수영장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만날게요. 뿅. 좀비 같았네. 완전 상처 분장 처음이야. 할로윈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특수 분장 받는 것도 처음이야 지금. 거지가 아, 안 씻는 애가 아닌가. 사정이 있겠지. 불쌍한 아이예요. 얘들 아파 보이죠? 모자이크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스티커. 가짜입니다. 내가 이거 위해서 손톱을 길러왔어. 자르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손톱이 많이 있습니다. 테이크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자마자 샤워해 볼게요. 이게 돌렸을 때 엔딩이 액션 인.
여기가 너무 짧아. 우리 장비 빠르게. 너무 걱정이다. 온몸이 지금 상처 투성이입니다. 너무 아파 보이죠? 여기 이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지금 긁히고 막 멍들고 다리도 치네요. 보이려나? 이렇게 무릎에도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과연 이 소녀는 무슨 사연으로 수영장에서 이러고 있을까요? 수영장에서 손톱을 깎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실제로 그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네, 저는 오늘 그 이상한 사람을 맡았습니다. 지금 시간 1시 52분. 여기가 제일 좀 중요한 시간이어가지고 엄청 공들여서 찍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완전 오프닝이어가지고 딱 임팩트 있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신경 써서 찍고 있어요. 이제 또 상처를 지우고 학생이랑 같이 찍는 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가야 되는데요. 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지금 현실, 현실인데 이제 과거에 힘들게 자라온 소녀는 더 상처 많은 아이로 크긴 했지만 이거를 뭔가 다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빌런이 된 느낌? 마지막에도 되게 그 전에는 좀 뭔가 불안불안한 시선들이 있었으면은 지금은 강인해진 것 같아요. 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흑막이 되었다는 그런 슬픈 스토리입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빨리 준비를 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앞으로 한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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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정도 남아요. 네, 두 번 정도. 네, 팀 갈게요. 액션. 인. 천천히. 천천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들어오시죠.